있었는지 좀 검 같은 분량이 해주시고, 자, 오른 점차, 바른 점차 나게. 자, 올해야, 지금이야 덜 힘들고 별로 궁금한도 없다마는 7, 8년 전에는 내가 살아야 말까도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었다. 근데 코로나 앞두고 올해도 3, 4월 달이 힘들다고 했으나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었어. 그전에 살까 말까도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도 참 성실하나 성실하고 주위에 기인들이 많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특별하게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건 없어. 단지 이제 조금 편안해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허해. 맞죠? 허해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싶, 뭘 해야 될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것도 궁금하고 생전 처음 오는 무당집이라 이 얼마나 맞을까 이 생각도 하고 왔어. 그렇죠? 네가 맞춰봤자 얼마나 맞추겠어. 과연 맞을까? 과연 맞을까? 근데 들으면서 속으로는 살짝 무섭다 이 생각하죠. 나를 어디까지 얘기할까 궁금하고. 자, 그런데 대주님은 크게 걱정은 없어. 단지 올해는 지금 힘든 고비를 넘었어. 그리고 기인으로 인해서 이 힘든 고비를 쉽게 넘어갔다. 넘어갔다. 3, 4월을 무사히 넘어감으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좀 편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 힘들 때 사장님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올해만 잠깐 사람들 옆에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라. 나도 모르게 원래 음주운전 안 하고 철저한 사람이야. 대주님이 남한테도 실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음주운전에 손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올해 음주운전 조심해야 된다, 진짜로. 이거는 행복은 절대 운전 안 합니다. 안 해.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때 되면 내 마음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운전대에 손을 댈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 있어? 있다고 없죠. 있어, 그치? 네. 조심해. 있어.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네. 한 7년 됐죠. 그래. 있어. 조심해. 잘 만나면 안 들키면 돼. 왜냐면 대주님도 신발 한 짝은 밖에다 두고 들어갈 팔자야. 그래야지 되고 그래야지 가정이 편안해. 없으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혀. 부딪히고 아무리 여자 같으나 와서 집에 들어와서 짜증내고 그러면 누가 좋아. 그래서 이 까칠한 성격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들키지 않게 조심해. 들키면은 안 돼. 그리고 워낙 철저한 사람이 들키지도 않잖아. 아유, 나 무섭다 이분 사주 보니까. 내가 무섭다 본인이. 너무 철저해서 집에서는 그런 생각을 꿈도 해본 적이 없어. 잘해야겠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딱히 딱히 없는데 이제. 이제 무서워요 아직도? 아니 좀 나아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지 이 생각도 들지. 아니 주변에 점을 많이 보는 친구도 있고 특히 뭐 여자친구 같은 경우 자주 가더라고요. 네, 자주 네. 가면 저는 믿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고 이거 물어봐.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괜찮네. 괜찮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뭐 벌리거나 뭐 이동수가 있거나 또 했을 때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로?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시간 되면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네,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아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